예, 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의 여자 형들은 키가 작다부터 할 거야. 너의 여자 형들은 키가 작다. Okay. 나는 묻는 말안 했어.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 are sisters short. Okay. 그래서 you are sisters. 그다음 뭐? Short. 말도 안 되는 문장이네요. You are sisters. 너는 여자 형제들이다. 키 작은 이러고 있네요. 나는 분명히 너의 여자 형제들이 키 작다 이거 하라 그랬는데 뭐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다시 말해. 그들은 키 작다 하고 똑같은 말 하라 그랬네요. 너의가 뭔지부터 일단 뭡니까? You는 너는 아니야. 너는 여자 형제들이다 이러고 있네요. 너는 여자 너희들 여자 형제들이구나 이렇습니다. 내가 만들라고 한건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너의 여자 형제들 키가 작다는 뭐예요? You are 빨리빨리 빨리. Sisters. You are. 이렇게. 너의 이다 여자 형제들이에요. 그냥 너의 여자 형제들만 만들면 도대체 여기다 비동사는 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나. 너의 여자 형제들이란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나의 가방은 뭐야? 나의 가방? My bag. 그럼 너의 여자 형제들은 뭐겠냐? Your sisters겠지. 도대체 거기다 비동사는 그 사이에다 왜 집어넣는 거야? 너의 여자 형제들 키 작다가 뭐예요? 너의 여자 형제라 그랬다 분명히. 너의가 뭔지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는 뭐예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들은 키 작다 해봐. 그들은 키 작다. They are short. They are short. 그러면 they 자리에 너의 여자 형제들을 바꿔 놓으면 이거 없어지고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 작다 되겠는데? they를 없애고 너의 여자 형제들만 여기다 딱 놓으면 아까는 they are short고 they 자리에다가 너의 여자 형제들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s are short. 너의가 뭔지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지고야? 너의하고 너 구분 못해요. You sisters야? You sisters? You sisters가 너의 여자 형제들이냐? 이게 너의 여자 형제들이야? 너의가 뭐야, 지호야? 너의 가방이 뭐니? 너의는 유어다.
유 뒤에 알 써야지 너의다. 그들은 기죽었다. 그들은 기죽었다. 그들은 기 정신 차리고요. 그들이 뭔지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들은 기죽었다. shot. 너의 여자형제들은 기죽었다. Your sisters. 계속해. 그들은 기죽었다. 너의 여자형제들은 기죽었다. 뭐라고? Your sisters are shot. 그럼 그들은 기죽니? Your sister's shot. 잘 들어. 그들은 기죽니? A day shot. Are they sure? 너의 여자 형제들은 기죽니? Are your sisters short?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고, 묻는 말 만드는 규칙도 똑같다고 규칙을 알라고. 헤이. Are your sisters short? Are they short? 그랬더니. They are tall.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페이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s.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No, my sisters are tall. 에이. 계속해서 너의 전화기는 새거 다. Is it upon you? 오케이, 잘 들어.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Is your earphone? 오케이, 잘 들어. 그것은 새 거다. new. 그것은 새 거니? Is it new? 너의 전화기는 새거 다. 다시, 그것은 새 거다. new.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또 사이다 집어넣는다. 또 사이다. 너의 전화기 만들기가 그렇게 힘드냐? 너의 전화기. 또 사이다 집어넣는다. 너의 전화기가 뭐야? Your is phone이야? is 도대체 거기 왜 있는 거야? 다시 정신 차리시고요. 선생님이 뭐 가르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것은 새 거다. 그것은 새 거다. It is new.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이거 두개 비교해봐. Your phone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it new냐? It new? 그것은 새 거다 할 때는 it is new 해놓고,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할때 갑자기 it new를 하고 있네? 이게 그럼 아까는 어떤 시였고, 똑같은 new가 이번엔 하다시로 바뀌는 거야? 아까는 어떤 시라서 비동사 썼고, 이번에는 갑자기 하다시 돼갖고 비동사 안 쓰고 이러는 거야? 지호야? 뭐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다시, 그것은 새 거다.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그럼 그것은 세곤이? 너의 전화기는 세곤이? It is new. 이게 이거 똑같은 거라고. It is new를 is it new 하듯이 your phone is new를 is your phone new 한다고. Is your phone new?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에 it이 들어있네. 안만 길어봤자 대답할 때늘 쓴다 했죠. No, it is not new. It is old.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너몇 살이니? 어? Yes. 어? 오케이. 공부 하나도 안 했네. 공부하고 전화 주세요. 오케이. 네. And then, and then.